할머니의 선물. 릴리는 창가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꿈을 꾸고 있었다.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꿈이었다. 릴리는 넓은 들판 위에 있는 할머니의 작은 집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지난 봄처럼 밝은 햇살이 비추었고 봄 기운이 따스했다. 릴리는 자주 그렇게 할머니의 꿈을 꾸었다. 지난 봄 할머니 생일 때였다. 릴리는 할머니와 함께 넓은 들판으로 소풍을 갔다. 들판에는 작고 노란 꽃들이 한가득 피어 있었다. 릴리는 할머니와 함께 달콤한 케이크를 먹고 시원한 음료수도 마셨다. 햇살이 할머니와 릴리의 등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릴리는 눈앞에 펼쳐진 꽃바다가 그저 놀랍기만 했다. 와, 꽃이 정말 많아요, 할머니! 민들레란다. 릴리의 말에 할머니가 대답했다. 정말 예쁜 꽃이에요, 할머니! 릴리가 말했다. 그렇지, 정말 예쁘지!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다. 릴리야, 민들레가 왜 특별한 줄 아니? 바로 할머니의 생일 때 꽃을 피우기 때문이란다. 할머니가 민들레 꽃 한 송이를 따서 살며시 릴리의 귀에 꽂아주었다. 릴리는 민들레 꽃을 한아름 따서 할머니 머리 위에 흩뿌렸다. 마치 꽃비가 내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와 릴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릴리야, 웃는 내 모습이 마치 활짝 핀 꽃처럼 예쁘구나. 할머니가 말했다. 릴리가 다음번에 할머니와 들판을 찾았을 때 넓은 들판은 노란 꽃이 아닌 하얀 꽃들로 가득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꽃들이 조금 이상했다. 뾰족뾰족한 털두성이 모습이 마치 흰색 고슴도치 같았다. 민들레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릴리는 실망해서 고개를 푹 떨궜다. 슬퍼할 것 없단다, 릴리. 이것도 우리가 보았던 그 민들레야. 지금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거란다. 여행이요?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들판 위에 불어왔다. 그러자 고슴도치 모양의 하얀 꽃들이 우산 모양으로 하나씩 떨어져 하늘하늘 조용히 바람에 실려갔다. 할머니, 민들레가 날아가요! 릴리가 외쳤다. 릴리는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꽃들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릴리를 바라보았다. 훨훨 날아가게 보내주렴. 그래야 새로 꽃이 피어난단다.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법이지. 릴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보자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다. 꽃이 바람을 타고 여행을 떠나는 것은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야. 다시 돌아오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거란다. 그러더니 할머니는 릴리의 팔을 붙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거야말로 진짜 놀라운 일이지. 그렇지 않니, 우리 귀여운 릴리? 몇 주 뒤에 릴리는 엄마, 아빠, 할머니와 함께 숲으로 산책을 갔다. 아주 화창한 날이었다. 날씨가 좋아요, 할머니! 릴리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렇구나. 정말 좋은 날이야. 할머니가 대답했다. 햇빛이 나무 사이사이를 비추고 기분 좋은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할머니는 더는 걸음을 떼지 못하고 나무 벤치에 앉았다. 난 좀 쉬어야겠구나. 할머니는 숨을 가쁘게 쉬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걱정이 된 릴리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된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얼른 일어나지 못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하구나. 우리 슬슬 집으로 돌아가 볼까?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릴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아주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하루하루 몸이 약해져갔고 늘 누워있기만 했다. 릴리는 틈만 나면 할머니를 찾아가서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함께 멋진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 딱정벌레 네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친구가 그네 탈 때 제가 뒤에서 힘껏 밀어줬어요. 그네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몰라요. 릴리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친구들과 놀았던 일, 직접 본 딱정벌레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릴리의 손을 붙잡고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릴리는 어서 봄이 와서 민들레가 또 한번 활짝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할머니와 함께 소리내서 웃을 수 있을 텐데. 릴리도 할머니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할머니를 웃게 해주고 싶었다. 어느 날 릴리는 할머니에게 풍선 하나를 선물했다. 할머니, 이 풍선 좀 보세요. 민들레처럼 아주 예쁜 노란 풍선이에요. 할머니는 노란 풍선을 보더니 말없이 웃음을 지었다. 릴리가 풍선을 할머니에게 건넸지만 할머니는 풍선을 잡고 있을 힘이 없었다. 노란 풍선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릴리는 여태껏 꾹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릴리야, 울어도 괜찮단다. 마음 편히 울어버리렴. 할머니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너의 웃음을 잃어버리지는 마라. 할머니는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다운 내 웃음이 정말 좋단다. 그리고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때 열린 창으로 산들바람이 불어왔다. 릴리가 가져온 노란 풍선이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러다 바람에 이끌려 풍선이 떠올랐다. 풍선은 창문을 넘어 해를 향해 날아갔다. 릴리는 창가로 달려가 한참 동안 풍선을 바라봤다. 릴리는 할머니가 풍선을 따라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와 작별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주려고 손에 장미꽃을 한 송이씩 들고 있었다. 릴리는 할머니에게 민들레꽃을 선물하고 싶었지만 민들레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 할머니는 바람을 타고 여행 중이세요. 릴리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릴리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릴리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할머니도 지금 혼자면 어떡하지? 혼자 여행을 하면 심심하고 재미없을 텐데. 릴리는 할머니가 좋아하던 자신의 웃음을 할머니에게 선물하고 싶었다. 할머니가 내 웃음을 보면 꽃이 활짝 핀 것 같다며 좋아할 거야. 릴리는 할머니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아주 밝고 환하게 웃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다. 활짝 웃고 있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가 안 계시자 릴리는 하루하루가 지루했다. 밥도 먹기 싫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픈 마음도 달아나 버렸다. 그러다 주위가 아주 조용할 때면 릴리의 귀에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네, 할머니, 듣고 있어요. 그래서 릴리는 혼자 조용히 있기를 좋아했다. 가만히 눈을 감으면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네, 할머니, 저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릴리는 혼자 눈을 감고 있기를 좋아했다. 그건 릴리만 아는 멋진 비밀이었다. 릴리는 혼자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서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얀 눈이 잔뜩 내린 추운 겨울, 릴리는 할머니 집에 다녀왔다. 수북이 쌓인 눈이 넓은 들판을 뒤덮고 있었다. 민들레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그 들판이었다. 할머니 집도 눈에 덮여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마치 겨울이 할머니의 작은 집을 몰래 감춰놓은 것처럼 보였다. 유리창도 꽁꽁 얼어 있었다. 하지만 성에가 낀 유리창의 작은 틈새 너머로 집안이 들여다 보였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할머니! 릴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따뜻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눈물은 바람에 금세 차가워졌다. 할머니는 정말 떠나고 없었다. 릴리는 할머니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다.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다. 릴리는 창가에 혼자 앉아 있었다. 먹구름이 끼어 아주 흐린 날이었다. 릴리는 창밖을 바라보는 척 했지만 사실은 눈을 감고 꿈을 꾸고 있었다. 릴리는 꿈속에서 또 할머니를 만나는 중이었다. 어느 순간 바람이 훅 불어와 어두운 하늘을 열어젖혔다. 구름을 뚫고 노란 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릴리는 따뜻한 느낌에 눈을 떴다. 해가 나왔네? 릴리가 눈을 한 번 더 감았다 떴을 때 주위는 조금 전보다 훨씬 더 밝았다. 햇살이 릴리의 얼굴을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아, 따뜻해. 릴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햇볕의 따스함을 느끼며 릴리는 창밖의 거리를 둘러보았다. 찻길을 달리는 자동차와 바쁘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리고 눈을 돌리다 담벼락에 핀 노란 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 민들레였다. 역시 할머니 말이 맞았어. 릴리는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민들레가 새롭게 씨를 뿌린 것이다. 민들레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꽃이 다 피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것뿐이었다. 릴리는 소리내어 크게 웃었다. 그러고는 그 웃음소리가 할머니 귀에 닿을 거라고 상상해보았다. 할머니 말대로 저는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릴리는 행복했다. 아주 많이 행복했다. 우리 할머니는 바람을 타고 여행을 하는 중이셔. 릴리가 외쳤다. 그거야말로 진짜 놀라운 일이지. 그렇죠, 할머니? 릴리는 노란 해를 향해 활짝 웃으며 소리쳤다. 그리고 거리로 달려나가 민들레를 찾기 시작했다. 릴리에게 민들레는 특별했다. 민들레는 할머니 생일 때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